네, 안녕하세요. 19년차 신화의 랩보컬 위트가이 김도환입니다. 제가 혼자의 순간을 좋아하는 이유는 외동으로 자라서인 이유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항상 거의 뭐 파티 수준의 이런 작업 현장이나 촬영 현장 혹은 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나름 조용함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여러분처럼 맛있는 걸 먹으면 같이 먹고 싶고, 또 좋은 거, 멋있는 거, 신기한 걸 보면 이렇게 같이 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봉 라이브나 이렇게 브이앱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고요. 언젠가 음식도 함께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기지 않을까요? 향기라도. 네. 뭐 생각보다 많은 모습들을 보여드려서, 그래도 좀 보여드리기 싫은 거는 최근에 브이앱에서 좀 공개되긴 했는데, 전 사실 취한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싫어요. 제가 주사가 막 뭐 누군가를 막 괴롭히거나 막 심각한 건 아닌데, 정말 이불킥하는 주사들을 많이 하거든요. 취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싫은데, 얼마 전에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멤버들이랑 조만간 또 취한 모습을 보이는 뭔가를 하게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앞서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주사를 컨트롤하는, 네, 저 자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은 순간은 없습니다. 네, 언제나 찾아오면 대환영이고요. 네, 언제나 네,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멤버들이 귀찮을 수도 있겠죠. 네,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한동안 못생김을 연기해야 되는데, 그 구스타포 자작이라는 연출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넌 항상 아이돌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살았는데, 컴플렉스 많고 못생긴 남자를 연기할 수 있겠느냐 물어서, 뭐 실제로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은 컴플렉스를 갖고 살았거든요. 지금도 컴플렉스가 있고, 그걸 끄집어낼 수 있다 그랬더니 수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전인 것 같아요. 요즘 생각이 드는 거는, 신화를 데뷔하기 이전에 제가 한 2년 정도 이제 엑스트라도 하고 단역배우도 하고 이러면서 대사 하나 얻으려고 막 작가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열정을 돌아보면 내가 지금 누르고 있는 것과 그때 그렇게 간절했던 마음을 이렇게 덮어보면서, 조금 힘들거나 그럴 때, 야, 내가 그렇게 원하던 건데, 얼마나 원하던 건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열정이 되살아나고 이런 것 같은데, 열정은 되게 멋있게 해준 말이고요. 가만히 있지 못해서 하는 게 큰 것 같아요. 혜성이랑 주인님? 혜성이가 굉장히 그 사적으로 별로 티 안 내고 멤버들 챙기고 이렇게 문제 일어났을 때 해결해주고 이런 편이긴 한데, 이상하게 왠지 나도 모르게 제가 혜성이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뭘 잘못하면 혜성이 이렇게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는데, 어느새 저의 주인님이 되어버린 게 아닐까. 친절하고 되게 큰 누나 같아요. 앞으로도 나의 큰 누나가 되어줘. 저에게 신화란 내가 살아온 시간의 절반이자,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시간의 모든 것. 가장 제 존재가 확실해진 게 신화로서 시작이 됐고, 또 정말 반평생을 신화로 살았다고 말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만큼, 정말 남녀노소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도 저를 신화로서 기억을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화로서 잘 살아온 만큼 앞으로도 신화로 살 거고, 신화로서 죽는 게 저의 가장 큰 꿈입니다. 네. 이번에 다치고 보니까 그러려면은 건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신화창조 친구들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살아있으면, 우리 신화가 이제 말이 좀 이상한가 저희도 잘 살아있을게요. 신화가 이렇게 쭉 평탄하게 잘 되어온 것 같지만, 저는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어요.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힘들었던 기억, 떨어졌던 기억, 나고했던 기억들은 이제 잊고 좋은 기억들만 이렇게 서로 기억을 해주는 건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살고, 이렇게 멤버들이 서로 이끌어주고 또 여러분들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준 만큼 우리가 보답해 나간다면, 신화로서 죽는 일이, 신화 창조로서 죽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빨리 죽지 말고 빨리 돌아오시지 말고요. 저희도 오래오래 살다가 마지막에 난 신화였지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건강합시다.